좋아하는 라면은 무려 42%가 응답한 ***이었습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좋아하는 라면 브랜드 TOP 10! 한국인은 과연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공동 8위 열라면, 참깨라면, 팔도 비빔면 0.6% 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네요. 저는 팔도 비빔면 진짜 좋아해요. 저도 좋아합니다. 참깨라면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왜요? 맛있대요. 7위 짜파게티 0.7% 짜파게티 의외네요. 3위 안에는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. 이거는 애기들도 먹고 그쵸? 약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라면 아닌가? 6위 육개장 사발면 1.1% 사발면 중에 저 육개장 좋아합니다. 맞아, 맛있어요. 저는 그 면 얇은 게 너무 좋아요. 맞아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물놀이 하고 나서 먹는 사발면은 진짜 맛있어요. 맞죠? 5위 너구리 3% 오동통통 너구리죠. 쫄깃쫄깃 너구리도 그 너구리만의 맛이 있다 있잖아요. 4위 안산 탕면 10%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안산 탕면이 경상도 지역에서 굉장한 소비 1위라고 하더라고요.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왜 그러지? 그 강호동님이 락기남이라는 채널에서 이 안산 탕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 보고 되게 평소에 안 좋아했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네, 그 안산 탕면이 약간 누구나 좋아할 맛이래요. 그분이. 네. 3위 삼양라면 12%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라면을 알고 있는데 삼양라면도 맛있죠. 2위 진라면 14% 순한 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진라면 맛있습니다. 1위 신라면 42% 저는 어렸을 때 짜파게티랑 신라면 정말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어디 분식집 가거나 그러면은 약간 뭐 아닌 가게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 신라면 내주는 맞아요. 데가 많죠. 그렇죠. 제 친구도 분식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신라면을 쓰더라고. 맛있어요.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렇죠. 그렇겠죠?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진짜 많이 들었던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라면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요. 네. 근데 이 라면도 맛도 있지만 또 너무 과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적절하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라면 브랜드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랭킹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